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을 폭발시키는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대표 강사 노바지구학의 엄영대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2020학년도 수능을 대비한, 내년 2019년이니까요. 2020학년 수능을 대비한 여러분들 수능의 이제 긴 대장정이 시작이 됐는데, 자, 오늘은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지구학원이라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선생님과 같이 1년 동안 공부를 했을 경우에 선생님과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지 1년 동안의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자리를 가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거는요, 이 선생님이 앞으로 1년 동안 이렇게 수업을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따라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공부 계획을 세우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수능 만점이다. 1등급이 아니라 뭐다? 수능 만점이다. 자, 수능 만점에 대해서 한번 커리큘럼 가이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 수능 대비 노바지과 커리큘럼 가이드 수능 만점 고고고고. 자, 좀 이상한가요? 자, 이제 여러분들 12월달 이미 공부는 다 시작을 했을 텐데, 12월달은 이제 개념 완성을 하는 단계죠. 그래서 12월부터 3월까지는 자 강의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지구학원 같은 경우에는 수능 기초 강의라고 해서 간단하게 5강으로 이루어진 강의가 먼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수능 기초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구학원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지구학원 수능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아닐지라도 지구학원을 공부할 때 미리 꼭 필수적으로 학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이건 수능에도 꼭 나오는 내용이니까 개념 강의에서도 정리하겠지만 이걸 알고 있으면 개념 강의 들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 내용들을 수능 기초 강의에 담았습니다. 자, 이건 현재 이미 완강이 된 상태로 올라가 있으니까 지구학원을 선택을 할지 말지를 혹시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수능 기초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 지구학원이라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만한 과목인지 판단이 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월부터 이제 3월 초까지 해서 자, 지구과학 1, 2 일단 개념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지구과학 1과 2 개념 완성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개념 완성 강의가, 자, 이 강의는 선생님이 현장에서 진행하는 현장 강의와 똑같은 강의를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 업로드를 해가지고요. 매 주마다 3강씩 총 12주 과정으로 36강 내외로 개념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개념 강의 같은 경우에는 교재는 총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아야 되죠. 개념편과 그리고 문제만 따로 모았어요. 그래서 문제편 그리고 그 다음에 필기노트를 요약한 서브노트, 요 세 개의 교재로 구성이 돼가지고, 일단 이 강의 자체는요, 주로 개념 위주로 이제 정리가 되긴 할 거예요.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건 수능 지구학원에서 딱 몇 개를 맞추는 거? 20개를 맞추는 거죠. 그 20개를 맞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본적인 개념들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때 개념을 정리할 때도요, 중구난방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지구학원 36강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강의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구학원 딱 36강이면 적당해요. 그래서 수능에 나오는 내용들을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개념을 정리하는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는요, 이제 현장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선생님이 개념 내용 정리하면서 같이 문제풀이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따로 같이 몇 문제는 풀 거예요. 개념 진행을 할 때에는. 하지만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문제풀이는 선생님이 스튜디오에서 따로 개념 강의 진행 과정하고 맞춰가지고 문제풀이는 따로, 그래서 문제풀이에서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를 별도로 촬영을 해서 개념 강의에 같이 붙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개념 강의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매 주마다 내가 현장에 나가서 학원 수업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선생님이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지구학 1을 촬영을 하고요, 토요일마다 지구학 2를 촬영을 합니다. 그럼 바로 다음날 정도에는 강의가 업로드가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지구학 1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금요일 날은 나는 지구학 1 현장 강의를 듣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현장에서 이제 선생님이 3시간 반을 진행을 하니까 나도 금요일 날 저녁에는 3시간 반 강의를 듣는 시간을 딱 잡아가지고 12주 동안에 선생님이 현장에서 진행한 학생들 완강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완강을 시키세요. 아시겠어요? 이거 늘리면은 끝도 없으니까 최대한 3월 교육청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는 완강을 해야 됩니다. 지구학 1과 2 모두 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그 선생님이 별도로 올려드리는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세요. 해설을. 이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12월부터 3월까지는 이렇게 개념 완성 강의가 먼저 정리가 될 텐데, 이게 여러분들 수능에서 만점을 맞기 위해서 거의 한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초가 확실히 완성이 돼야지만이 그 뒤에 과정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이게 얼마나 완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뒤쪽에 내가 얼마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을지 그게 결정이 되거든. 이것만 잘 되면은요, 그 뒤쪽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 수능 만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실력까지 쉽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과학 1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천체 파트에 대해서 되게 좀 두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개념 완성 강의에서도 천체를 내용을 진행을 하겠지만은 혹시 아 나는 천체를 좀 더 그냥 한 번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혹은 나는 비천체는 이미 2학년 때에서 되게 좀 잘 알아, 그래서 천체만 좀 더 따로 공부를 해보고 싶어,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자 천체 기본 개념 강의, 자 천체 파트만 따로 빼가지고 강의 수는 대략 한 15강 정도로, 자 15강 정도로 천체 기본 개념 강의를 정리를 할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천체 기본 개념뿐만 아니라 유형별로 선생님이 또 천체는 따로 문제들을 좀 빼놨어요. 천체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정리를 해서 바로 문제를 풀면은 바로 풀리는 문제들도 있지. 근데 천체가 워낙 응용되는 예가 다양하거든. 그래서 하나의 개념을 정리를 했을 때 이 개념이 이런 형태 문제에서는 이렇게, 이런 형태 문제에서는 이렇게, 이런 형태에서 문제는 이렇게 문제 풀이한 해법들이 약간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유형별로 여기에서는 이제 개념 연습 문제하고요, 개념 연습 문제 그리고 실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적용의 예까지 천체 기본 개념 강의에서는 다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천체 기본 개념 강의를 들으면은 천체 기본 개념부터 개념 연습 그리고 실전 적용 예까지 여러분들이 한 방에 다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천체만 난 좀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 천체 기본 개념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이 천체 기본 개념 강의도 역시 현장에서 진행되는 강의를 같이 촬영해서 올릴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딱 15강이면은 딱 5주면 끝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촬영이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1월 초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1월 초에 시작이 되면 이 화요일부터 진행되는 강의, 아 그러면은 혹시 천체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 학생들은 1월 달에 1월부터 해가지고 딱 2월 초까지 5주에 끝내면 되겠지. 아 그러면 나는 매주 화요일 날 촬영하니까 이건 수요일 정도 올라가겠네. 그럼 수요일은 나는 천체 기본 개념 강의를 듣는 학원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듣는 학생들은 완강된 상태로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 시간표를 잘 짜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 완성 강의, 그러니까 수능 기초 강의나 아니면 개념 완성 강의 그리고 천체 기본 개념 강의를 3월 달까지 들을 때는요, 3월 달까지 이걸 딱 들어야 되겠다 막연하게 계획을 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학원 시간표 짜듯이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조건 엄영대 쌤의 직업원 개념 강의, 직업원 천체 기본 개념 강의를 듣는 시간, 이렇게 딱 시간표를 잡아 놓으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무조건 강의를 듣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들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강을 할 수 있고 그게 여러분들 실력이 되는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꼭 그렇게 하세요. 인강이라고 해서 듣고 싶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반드시 시간표를 짜서 계획적으로 강의를 들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3월 이후에는요. 일단 개념은 기본적인 것들을, 기본적인 실력은 내려가지 않도록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 수능 실력을 향상시키는 이제 실력 완성 단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는 일단 수능을 출제한 기관은 평가원이죠. 그죠? 평가원. 평가원에서 매 년마다 세 번의 시험을 내잖아요. 6월 평가원하고 9월 평가원 그리고 수학 능력 시험 수능, 이렇게 세 개의 시험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평가원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요 기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과 이 개념이 어떤 형태,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우리는 이걸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히 문제만 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 수능에서 어떤 개념을 중요시하고 이 개념을 어떤 유형과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는지 그게 잘 명확하게 안 잡히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지구학 1, 2 모두 다, 지구학 1, 2 모두 평가원과 수능에서 나오는, 평가원하고 수능에서만 나오는 기출문제들을 단원별로 그리고 특히나 개념에 따른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이러한 개념을 이러한 유형으로 출제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한번 출제가 됐던 개념들이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가원 기출문제를 개념과 유형으로 정리하는 평가원 기출문제 뽀개기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기출문제 분석 강의가.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 그래서 6월 되면 이제 우리 처음으로 이제 평가원을 출제하는 평가원 모의사를 보잖아요. 평가원 모의사까지
평가원에 출제되는 형태를 최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일단 만점을 받을 겁니다. 만점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거의 반환점 돌아가는 거야. 사실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6월 평가원이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6월 평가원에 이미 수능 만점을 맞을 수 있는 실력까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 수능 때까지는 이 만점 맞을 실력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계속 그 실력을 유지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여러분들 7월 달에 여름방학이 시작되긴 하지만 저는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나면은요 거기서 바로 이제 실력 완성 단계로 직업 1, 2 실전 문제풀이가 바로 6월 달에 들어갑니다. 직업 1, 2 실전 문제풀이. 그래서 직업 1, 2 실전 문제풀이도 단순히 문제만 쭉 나열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실전에서 적용되는 실전 개념들을 따로 쭉 정리를 해가지고 실전 개념을 정리해 놓은 책과 그리고 이 개념을 유형별로 기본 문제와 유사 문제를 유형별로 반복해서 풀도록 연습하는 반복 학습이 들어가 있는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미 6월 달까지 되면은 여러분들 기본적인 개념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걸로 돼 있어요. 그 이후로는 그 개념들이 더 이상 여러분들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반복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력 완성도 단순히 문제풀이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여간 과탐 모든 과탐 과목은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직업 같은 경우에는 개념에서 시작해서 개념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 개념이 어떻게 유형별로 문제화가 되느냐 이것만 정확하게 내 걸로 가지고 있으면은 수능에서 만점을 안 맞을래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풀이도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라 실전 개념 정리하고 그러니까 개념 수업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개념이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유형별로 기본 유형 문제 그리고 그 기본 유형 문제하고 비슷한 형태의 유사 문제들을 바로 반복해서 풀어볼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9월달이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문제풀이 능력까지 완전히 이제 내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9월달부터 수능까지는 이제 파이널만 남았잖아. 그죠? 이제 파이널. 수능과 똑같은 수능 실전 연습이 들어가겠지. 파이널 수능 실전 연습이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모의고사 들어가는데 모의고사 형태도 되게 다양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일단 선생님 노바 연구소에서 자체로 제주간 노바 실전 파이널 모의고사가 5회 정도 분량으로 여러분들 제공이 될 겁니다. 직업 1, 2 모두. 이거는 가장 수능에 가까운 실전형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 9월 모의고사를 분석을 해가지고 올해 수능에서 수능평가원에서 어느 정도 난이도로 어떻게 이제 출제를 할 건지 그걸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요. 올 평가원 출제 경향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자 우리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모의고사 있어요. 매우 질 좋은 모의고사 있는데 이 모의고사 중에서 모의고사가 되게 많습니다. 가장 좋은 모의고사만 선생님이 골라가지고요. 베스트 컬렉션에서 베스트 BS 모의고사라고 하나? 베스트 시즌 그래서 베스트 컬렉션 그래서 시즌 1, 2, 3로 나눠가지고요. 각각의 시즌별로 가장 좋은 모의고사 4회분씩을 골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9월, 10월, 11월 수능 때까지 단계별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총 두 개 형태의 모의고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이 될 거예요. 파이널, 수능 실전 연습. 그럼 이것만 하더라도 거의 모의고사 17회분 가까이 되죠. 4, 4, 4, 5회분 해가지고. 이제 모의고사 횟수는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약간은 조절할 수 있죠. 조절이 되겠지만 9월 이후로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모의고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이외에, 자, 매 시즌마다 자 이제 3월달에 되잖아요. 3월달에 되면은 3월달에 이제 맨 처음 여러분들이 보는 게 이제 평가원은 아니지만 교육청 모의고사 이걸 제일 먼저 보잖아. 그래서 교육청 모의고사를 대비한 노바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에게 매 시즌마다 제공이 될 거예요. 3월달에는 3월 교육청 모의고사 대비, 6월달도 6월달에 이제 평가원 대비, 그리고 9월달에는 9월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들이 매 시즌마다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돼가지고 각각의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모의고사를 여러분들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킬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12월부터 수능 때까지 계속해서 자 공부는
꾸준히 하는 거다. 공부는 꾸준히 하는 거다. 그래서 만점 시퀀스라고 해서요. 자, 현재 선택자 수가 되게 많아진 직학원에서 만점을 맞기 위해서 평가원에서 반드시 한두 문제 정도의 고난이도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킬러급 형태 문제들 다섯 문제를 매 주마다 주간 과제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컨텐츠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거기에 쌤의 해설 강의가 같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구매한 학생들에게는 주간 과제 매 주마다 다섯 문제씩 제공되는 이 컨텐츠는 무료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 주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꾸준히 고난이도의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쌤 해설을 듣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쌤이 매 월마다 진행했던 월간 모의고사도 이 시퀀스 만점 시퀀스 강의를 구매한 학생들에게는 매 월마다 또 월간 모의고사가 또 1회분씩 제공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매 시즌마다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자 수능 자 개념 완성 단계 그리고 평가원 분석 단계 그리고 실력 완성 단계 파이널 개념 정리 단계 매 시즌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시기에 3월 교육청,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을 대비할 수 있는 모의고사를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고난이도 킬러급 문제를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한 주간 과제로 주간 오제와 그리고 월간 모의고사를 제공하는 만점 시퀀스 강의까지 그래서 쌤의 커리큘럼의 특징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은 그물코를 촘촘하게 짜가지고 빠져나가는 물고기가 하나도 없도록 완벽하게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수능시험장에 들어가자는 게 쌤의 1년 동안의 목표예요. 여러분들 그 그물을 만들 때 가로줄, 세로줄 있잖아. 시줄하고 날줄이라고 하나? 어쨌든 그물을 처음에 짤 때는요. 그물코라고 하죠. 그물 사이 빈 공간이 되게 넓어요. 그럼 물고기들 어떻게 돼? 다 빠져나가겠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그물을 짜더라도 되게 얼기설기 좀 빈 공간이 좀 많게 짜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빠져나가는 문제들도 많고요. 하지만 이런 커리큘럼을 같이 따라가다 보면 시줄, 날줄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물코가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문제가 단 한 문제라도 없는 상태에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야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만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커리큘럼 보면은 되게 좀 커리큘럼이 많고 다양하고 많은 양의 문제들과 많은 개념들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풀어보게 할 거예요. 왜냐면은 쌤이 생각하는 공부의 시작은 많이 틀려보는 거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쌤은. 많이 틀려보는 거. 자, 수능에서 만점 맞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의 어떤 형태의 개념의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대한 풀이 방법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단 하나라도 모르는 게 없는 상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공부를 시작할 때는요, 일단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부터 알아야지만이 공부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아야지 그걸 지금 모르더라도 그걸 공부해서 알게 만들 거 아니야. 근데 뭘 모르는지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모르는 유형이나 모르는 개념들이 나왔을 때 그걸 틀려보는 거예요. 틀려야 내가 이걸 모른다는 사실을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쌤이 항상 강조하는 게 틀린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를 틀릴 수는 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틀리고 틀린 상태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틀렸으면 안 틀리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틀렸다고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죽거나 절대 여러분들 되게 좀 좌절하지 마세요. 틀릴 수도 있죠. 수능에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걸 틀렸으면 아 정말 다행이다. 이게 내가 이걸 내가 수능에서 틀렸으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틀려봐야 돼요. 근데 많이 틀리려면은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공부를 해봐야 되고 거기서 공부가 시작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인데 자 여기 이제 스타트 라인이죠. 스타트 라인에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다 똑같은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수능이라고 하는 종착역까지 얼마만큼 쉬지 않고 계속 여러분들이 달려갈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과정에서 분명히 여러분들 컨디션이나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오르락내리락 할 겁니다. 항상 사람이 되게 컨디션이 좋고 좋게만 나올 수는 없잖아. 가끔씩 내려갈 수도 있지. 근데 이 내려갔을 때 내가 뭘 부족한지 그걸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부족한 것들 자기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어느 정도 되면은 이 상태로 수능까지 갈 겁니다. 이걸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의 커리큘럼을 이렇게 짜놓는 거고
그래서 출발선상에 있는 것도 있는 학생, 우리 여러분들, 우리 수험생들 전부 다 출발선상에 있을 때는요, 그 전에 공부를 내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수능은 그냥 여섯 다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조건을 시작한다고,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실제로는 약간 조건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시작 물리적인 시간 똑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정말 어떤 커리큘럼과 어떤 공부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도착선에서의 결과는 전혀 달라지니까. 아직은 여러분들 이제 시작선에 선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일단 같이 합시다. 같이 하시면 분명히 수능에서 수능 시험 보는 당일날 여러분들 만점 성적표를 들고 되게 행복하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1년 동안 선생님 감사했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그날이 올 겁니다. 자,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힘든 날도 있을 거고 즐거운 날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수능 당일날 웃는 사람들이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죠. 그 수능 당일날 웃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리고 나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 이 노바지과 어명대 선생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봅시다. 여러분들 화이팅!